주식시장에는 합리와 불합리가 짬뽕되어 있는 시장이야. 여기를 검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시장이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시장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야 돼. 재엄. 네. 대표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삼박자 투자법이요. 삼박자는? 재무, 차트, 그리고 재료예요. 재료. 네. 차트, 재무, 정보. 정보, 재무, 차트. 네. 그게 뭐냐면은 재엄이를 지켜주는 것들이야. 너한테는. 자. 여기 있는 거지. 네. 여기에 보호막이 하나 있어. 여기 정보 보호막이 하나 있어. 또 하나가 또 있지. 재무 보호막이 하나 있어. 마지막으로 차트라는 보호막이 있는 거야. 자, 봐봐. 여기는 아주 순수한 존재라서 터치하면 아주 상처를 잘 받아. 그런데 보호막이 없는 상태라면 외부에서 나한테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지. 근데 어떤 걸 넣는데 여기서 튕기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여기서 튕기는 거, 어떤 때는 여기서 튕기는 게 발생하려면 얘네들을 기준점을 잡아놔야 돼. 응? 그러면 초보 투자자일수록 기준점은 심플해야 되거든? 어려우면 안 돼. 그러면 재엄이는 차트상에서 기준점을 잡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상향과 우하향 중 뭘 선택할 거야? 우상향이요. 그럼 기준점이 잡혔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네. 이렇게. 이거를 또 뭐 풀이해서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배열 50, 20, 60, 120 뭐 이런 거. 그치? 뭐 플러스 보조지표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거의 기본은 여기라고. 그럼 이거는 차트에 우상향이라는 보호막이 하나 있는 거야, 재우미한테. 앞으로 만약에 전 종목을 딱 돌려보는데 네. 배열 상태가 정배열이 아닌 것들은? 걸러요. 0.5초 만에 스킵. 바바바바바바바. 배열 상태가 맞는 것들 안에서 한 단계 끊었어. 네. 두 번째. 재무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네. 자, 봐봐. 돈을 잘 버는 것과 안전한 것.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지. 네.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재무제표를 볼 때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보거든. 네. 거기 보면은 안정성 지표에는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게 써 있어. 그에 대한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그걸 통과하면 이 회사는 안정성 지표는 통과했다. 두 번째, 돈은 버는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체크해서 돈 벌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 그게 내 두 번째 재무에 대한 기준이잖아. 네. 우상향 차트를 발견했어. 재무 보러 갔더니 연속 적자 회사야. 그러면 여기서 튕겨 나간 거지. 네. 그럼 재무한테 도달 못했잖아. 네. 버려. 네. 버려. 그 다음 정보. 정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갑자기 무슨 소식이 나와서 이게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정보는 삼박자 투자법이나 여러 가지 읽어보면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공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한테 여기는 업종, 뭐 산업, 그치? 뭐 리포트, 뭐 책, 다트, 공시 이런 것들이 정보에 해당되는 거야. 그냥 갑자기 무슨 소식이 나와서 이 회사와 상관도 없는 소식이 나와서 급락 급등하는 것들은 100% 매매 시선으로 봐야 되잖아. 근데 초보 투자자는 매매 시선으로 접근을 처음부터 했을 때는 당할 확률이 높아. 왜냐면은 백데이터를 많이 넣어놓은 다음에 기준점을 강화시켜 놓은 다음에 가려서 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이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작동법 때문에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다고. 그것도 초보일수록 겁이 없어서 큰 돈이 나가. 그것들을 백데이터를 키운 다음에 하면 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주식시장에는 합리와 불합리가 짬뽕되어 있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검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시장이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시장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야 돼. 시장 매매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재범이는 봐봐. 이거 하나 생겼지. 재무에서 안정성 지표 한번 확인하고 수익성 지표 확인하는 거 생겼지. 정보에서 평상시에 걔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트 가서 확인하고 나온 리포트를 확인하고 있다면 좋은 업종들이 나올 것이고 그 업종 사나 무슨 종목군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겠지. 걔네들이 우상향인데 재무 안정성이 좋네. 그럼 삼박자 기본이 깔린 거잖아. 그렇게 관심력을 만들고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언제 사들어갈 거냐, 갖고 있다면 언제 이익을 실현할 거냐, 이런 기준점을 조금 더 만들면 되는 거야. 그치? 간단해. 이게 어디 있다고? 삼박자 투자법.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대학 뭐 기본 도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여기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원서는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잖아. 우리 실수도 해. 3아웃 체인지야. 그지? 야구도. 원서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주고, 아 내가 이걸 간과했네 해서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이 여기서 막 파생돼서 나오잖아. 여러 가지 작가들의 책이 나오잖아. 나는 초보일수록 가리지 말고 읽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책 가리지 마. 그냥 많이 읽는 거야 처음에는. 차트에 대한, 뭐, 재무에 대한, 공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도 볼 수 있고, 재무도 볼 수 있고, 정보도 축적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 싸움이야, 심리 싸움. 그치. 이거는 보면은 막, 노이즈, 뇌, 클루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심리 싸움이 나머지 나중에는 인문학이나 심리 같은 거 공부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인문학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반복되니까. 과거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맞닿아 있으니까. 심리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은 두 배씩 받아들여. 내가 100만 원을 잃었지? 1000만 원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100만 원을 땄지? 잠깐 기쁘고 그 옆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더하지, 사람들이. 그게 다 심리 싸움이거든. 그치? 이거 다 읽어야 돼. 네. 독후감 써야 돼. 네. 자, 다시 일로 오면 봐봐. 그럼 저거 잠깐만 분해해 볼까? 자, 차트 둘 중에 뭐 고르라 그랬지? 차트 기준을? 그 우상향. 그지? 이게 우상향이잖아. 네. 그지? 근데 이렇게 이게 진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 우상향이.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막 이러고 있지?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봐봐. 이렇게 특정한 구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빼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빼오면 봐봐. 주가가 밀리다가 언젠가 이렇게 양손을 빵 보이면서 앞에 봉을 이겨먹고 막 장악하려고 하고 개인만 물타다가 어느 순간에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변곡점이라는 게 발생할 때가 있어. 자, 이걸 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우리 아주 요 구간을 확대 해석한 거야. 요렇게 보면 이거는 알파벳 자로 무슨 자지? V요. 반으로 나눠볼게. 반으로 나누면 여기 V자의 왼쪽 편 버려. 네. 이게 뭐냐면 여기를 대응한다는 건 뭐하고 있단, 재염이가 지금 물타고 있다는 거야. 떨어지는 걸 계속 산다는 거야. 하지 마. 그냥 내가 왜 샀는데 이 상태다. 멈춰. 이런 자리를 나중에 관찰을 하다 보면 이런 특성이 나올 때가 있다고. 응? 그런 걸 확인하고 행동하는 거야, 항상. 오른쪽이 행동하는지, 나오는지 행동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여기서 이렇게 찍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 치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리는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를 뚫는 거잖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자리야. 무서워한다기보다 저 자리가 되면은 자꾸 팔아 대. 차익을 이제 실현하고 싶어서 욕망 때문에. 봐봐. 근데 대부분의 성장주는
이 자리를 돌파하면 강화 기조가 나오거든? 봐봐.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땐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땐 이런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초보니까 자, 외워. V자의 왼쪽 없다, 오른쪽에서 하자. V자의 왼쪽 없다, 오른쪽에서 하자. 성장주 라인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팔지 말자. 전고점을 돌파하면 팔지 말자. 전고점을 돌파하면 팔지 말자. 조금 더 심리가 강화가 되지? 네.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사자.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사자. 어디에서? 그 차트 기준 상에서 하나 말하는 거야. 네. 그럼 보통은 이런 애들은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어. 그치? 1년 신고가는 52주라고 하고 상장부터 지금까지 높은 애들은 역사적 신고가라는 타이틀을, 형용사를 달고 있지. 신고가에. 1년 안에 올해 1월부터 지금 6월 봤더니 올해가 지금이 제일 높아. 상장부터 지금까지 제일 높아. 요런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지. 봐봐. 그러면 신고가 가 있는 종목에 뭐 우선주나 테마주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를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차트, 재무, 정보라고 이야기했지? 네. 그러면 신고가 가 있는 애들이 차트가 우상향일까 우하향일까? 상향. 통과? 재무 상태에서 테마주나 이런 거 뺐지? 네. 그럼 얘네가 성장주로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고 있을까? 네. 통과? 정보 분석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에 있는 애들이 여기 있을까? 네. 통과? 그럼 이건 뭐야? 3박자 통과했네? 근데 단순하게 오늘자 높아서 내가 선택을 못해서 두려워. 그거는 뭐냐면 작은 금액으로 경험으로 이겨먹어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저 자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작은 금액으로, 이 자리를 큰 금액으로 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인생이나 주식이나 다 선택이야. 우리는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대표님이 항상 말하는 기준이 있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사고를 하면서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 그게 여기가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뭐가 됐던, 다른 제3자의 뭐가 됐던, 기준이 있으면 편하잖아. 자, 요거 끌고 와서. 재무. 안전한 거랑, 그 다음에 수익이랑, 이거를 VS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뭐야? 여기서 안전하고 돈 잘 벌면 좋지. 그치? 근데 안전하고 돈 잘 벌면 시장이 알아. 그래, 주가가 높아. 그래서 또 선택을 안 한대. 이런 거야. 당연히 이러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지표들이 높은 거잖아. 그러면 퍼값이 높다는 건 지금 성장주 축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 그때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낮아지면, 이렇게 되면 수익은 진짜 많이 보는데 성장성은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주가 상승분은 이런 상태일 때 올라간다니까? 여기서 기대감을 먹고 올라갔다가 점점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된다고. 네. 성장주들은. 그럼 우리가 어느 구간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성장할 때. 상대적으로. 그지? 정보. 그냥, 뭔가 하려면은 A와 B를 동시에 하는 건 힘들거든? 네. 그래서 뭔가가 항상 희생돼. 정보에서 그냥 숙제, 책. 한 달에 한 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권 잡아줄게. 한 권. 처음에는 기본 서적 몇 개만, 처음 읽고만 찝어줄 거고, 다음에는 책에 대한 구분을 하지 마. 네. 그냥 많이 읽어. 네. 다트. 다트 가서 해석하려면,
전제사항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러 가야 돼. 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공시책들 있잖아.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여러 개 읽어 그냥. 그러면 제목 보고 호재로 작동하는 거, 악재로 작동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구분이 점점 되거든. 그러면 다트 진 공시 진짜 많이 나오잖아. 매일매일 제목 보고 걸릴 수도 있어. 나중에 숙달 되면 그 돈 되는 정보만 뽑아낼 수 있다고. 다음 리포트.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리포트 공짜야. 네. 그치? 이거 나중에 돈 주고 봐야 될 거야 아마 시간 지나면. 근데 왜 안 봐? 봐야지. 네. 근데 우리가 직장인들이잖아. 우리 직장인이야. 네. 다들 직장인이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뭐 해야 된다고? 희생. 답이 없어. 내가 뭔가 안 하고 이거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동시에 못하거든. 그럼 희생하면은 뭐가 나와야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 응. 근데 주식 매매자 투자자들한테 반대로 여기 나와야 되는 건 뭐야? 그지. 이게 작동을 하는데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까먹는 데는 빠른데 구축할 때는 또 힘들어. 근데 한번 구축이 끝나지? 아까 재엄이 밖으로 3중 날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 튕겨나가. 거꾸로 생각해봐.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 3박자 다 맞는 거야. 이렇게 관심 종목 이렇게 찾으라고. 맨날 다른 데서 종목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찾으라고. 네. 네가 공부하고 네가 자리 잡으면 시장이 좋다고 점점점 판별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유튜브, 카페, 블로그, 뭐 SNS 채널 이런 데서 지들이 알아서 막 광고를 해. 지들이 와서 분석을 하고 그러다가 수급까지 변하고 막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막 이래. 그치? 네. 누가 중심이야? 저요. 그치. 중심이야 재현이가. 내 세상은 여기야. 몽당연필한테는 내가 중심이야. 재현이가 여기 위성인 거야. 네. 재현이 세상에서는 내가 위성인 거야. 네. 그치? 네. 누구 돈으로 할 거야? 내 돈으로 할 거야? 그잖아. 네. 우리 돈으로 내 돈으로 내가 할 거잖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 맞아요. 기준 잡으면 돼.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백데이터도 늘고 데이터가 기준점도 잡히고 했을 때 내 이 아니면 요만큼 확장하면 돼. 우상향은 아닌데 우상향 근처로 가려고 하는 애들. 정배열 초입 있는 애들. 그치? 재무 상태는 완벽하진 않은데 턴어라운드 기조를 보이는 애들. 지금 주도 업종은 아닌데 업종 공부를 해봤더니 얘는 지금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되는 사이클이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이 스케줄대로 가는 거야. 그냥 시장에서 이거다 하면 거기 우르르가 아니고. 이게 어려워? 아니요. 어려워. 나 10년 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도 어렵다고. 어려운데 그거 하나는 이제 된 거지. 많이 두들겨 맞고 기준점이 잡히고 배팅에 대한 심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구축이 된 거야. 네. 거기까지 가면은 날 흔들 수가 없다고. 웬만해서는. 그치? 네. 누가 도와준다고? 몽땅 옆에 아니,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우리 온라인 유튜브 여러 가지 하잖아. 네. 회원분들이 답답할 때도 많을 거야. 왜냐면은, 바로바로 뭔가 전화도 하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근데 쉽지 않지. 그분들 입장에서.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치. 우리가 전화번호를 몇 개를 공개해놨어.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있잖아. 네. 전화하면 돼. 바쁘면 나중에 통화하겠지.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겠지. 근데 이게 요게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하지? 차라리 조용하는 것보다 계속 옆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더 하는 거야. 그치? 맞아요. 조용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 아무도. 오케이? 네. 다음에는 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할 타이밍이 되면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